안녕하십니까. 몽키 테니스의 레드 몽키입니다. 오늘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강의 내용은 바로 임팩트에서 팔로우 스로우까지 끊김 느낌의 스윙을 만들지 말자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가시죠. 자,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끊김 현상에 대한 강의라고 했죠. 끊김 현상을 만들지 말자. 여러분, 이 얘기를 들으시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. 예. 테니스에서 가장 고급 타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끊김 타법이거든요. 그거랑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이 끊김과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. 예,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. 끊김 현상, 어떤 걸 제가 말하는 걸까요?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윙을 테이크백으로 공을 치시는 순간부터 팔로스로 돌아가는 이 과정에서 뭔가 스윙의 이질감이 딱 드는 느낌을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. 이질감. 뭔가 이 팔로스로 동작이 뭔가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고 뭔가 중간에 끊기는 듯한 느낌이 든다.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도 스윙의 이 궤적, 이 결이라고 하죠. 이 결 자체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. 만약에 내가 공을 치는데 뭔가 여기서 끝이 막 흔들린다든지, 그죠? 가다가 뭔가 이렇게 중간에 멈췄다가 또 인위적으로 한다는 느낌이 든다면, 네, 100%입니다. 그러면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, 이 결이라는 것 자체는 뭐 어떤 걸로 만드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. 제가 예전에 그 강의했던 강의 중에 그 스윙 원리, 포인트 스윙 원리를 제대로 알자라는 그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, 그게 좀, 예, 뷰가 굉장히 좀 많아졌죠, 그죠? 자, 그 스윙 원리에서 보면 손목 팔꿈치의 관절 쓰임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. 손목 팔꿈치의 관절. 자,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관절은 손목입니다, 손목. 제가 얼마 전에도 그 타법에 대한 타이밍 계산법도 손목이었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손목의 쓰임과 손목의 스냅은 확실히 다르다는 걸 또 아셔야 되고요. 제가 여기서 이 스윙에 대한 이 궤적, 요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자면, 여러분 운전 다 하시지 않습니까? 그죠? 운전. 운전을 하실 때 이제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합니다. 그죠? 내가 이래 좌회전을 하려고 하죠. 좌회전할 때 여러분 이 핸들링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? 내가 조금씩 이래 틀면서 좌회전을 하셔야지 뭔가 매끄럽게 좌회전이 되겠죠.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좌회전 구간을 이렇게 약간 곡선으로 가지 않고 직진으로 확 갔다가 확 꺾으면 어떻게 되겠죠? 결이 맞지 않는, 그게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스윙을 휘두르는 구간에서 이 손목은 핸들링입니다. 핸들링. 자동차를 치면 핸들과 같다는 거죠. 갑자기 팍 꺾으면 끊김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죠. 여러분들 좌회전하실 때 부드럽게 돌리는 것처럼. 임팩트를 맞추기 전 단계의 이 구간에서 임팩트를 맞추는 순간과 팔로우스로우까지 이 손목 핸들링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돼요. 그래서 그 안에서 대부분 보면 뭐 와이퍼 스윙이라는 얘기도 나오고, 그죠? 자동차 와이퍼가 이렇게, 그죠? 이렇게 좀 반달 모양을 돌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주먹에서 어깨까지 팔 동작을 자꾸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, 여기서 내 포커스 자체를 손목에 이런 회전 느낌을 많이 주십시오. 내가 테이크백에서 팔로우 스로우까지 스윙을 할 때 관절 쓰임을 가장 많이 쓰는 게 손목입니다. 손목의 관절을 가장 많이 써요. 팔 전체를 휘두르는 사이즈에 대비해서 이 손목을 돌리는 이 사이즈가 훨씬 깁니다. 그러면 내가 이 스윙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스윙을 하면 내가 이 팔꿈치라든지 어깨 관절 이런 관절보다 손목에 대한 관절 쓰임을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많이 두고 치셔야 된다는 거죠. 자, 그럼 제가 치면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공이 날아올 때 이 결이라는 것 자체가, 그죠?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앞에서 보실 때 이 스윙이 100% 스윙을 하는 동안에 이 스윙의 끊긴 느낌이 별로 없죠. 뭔가 와이퍼처럼, 그죠? 이렇게 그냥 던지듯이 스윙 자체가, 그죠? 던지듯이 돌아가죠. 손목의 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이 봐도 끊김이 없습니다. 이질감이 없죠. 그죠? 다시. 이질감이 없이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.
근데 여기서 손목을 쓰는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 결 자체가 중간에 딱 끊기면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. 돌아갈 때, 그죠? 지금은 여러분 보셔도 어떻습니까? 팔로 수로 요 임팩트 이후의 구간에서 뭔가 자꾸 좀 부자연스러운 이래 끊긴 느낌이 나죠. 그죠? 그죠?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공이 힘있게 날아가지도 않고 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드러운 탑법을 만들기도 어렵습니다. 예, 물론 힘을 줘야 되는 구간도 있고 힘을 빼야 되는 구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스윙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확실히 내 몸에 주입시키기 위해서는 손목 관절, 이 결의 쓰임 자체를 잘 아셔야 되죠. 자,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이 스윙의 결 자체가, 그죠? 왜 중간에 끊김 현상이 생기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손목의 결도 있지만 내가 팔을 휘두르려고 이 주먹이 움직이기 위한 이 결 자체의 방향, 아까 좌회전이라는 얘기를 했죠. 내가 앞으로 밀다가 임팩트 이후에 팔로스로 동작해서 뭔가 이쪽으로 돌리려고 하면 결이 안 맞습니다.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이죠. 앞으로 밀어넣고 다시 왼쪽으로 가는, 그러니까 결이 안 맞는 거죠.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좌회전 하는데 뭔가 타원형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굴곡으로 가지 않고 직진했다가 딱 끝에서 딱 돌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. 그러면 결이 안 맞죠. 자, 다시 봅시다. 내가 앞으로 밀려고 했는데 끝을 돌리려고 하면 안 맞습니다. 그죠? 자, 뒤에서부터 앞으로 밀다가 이래 돌리려고 하면 안 맞아요. 자, 그러면 좌회전한다. 좌회전. 그죠? 공을 임팩트를 맞추기 전부터 나는 손목의 관절로 좌회전을 시켜야 되는 거죠.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이 손목의 결입니다. 결. 이해가 되셨습니까? 네. 자,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손목의 결의 방향, 그리고 손목의 쓰임,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서 지금보다 훨씬 더 포인트를 치실 때 이 스윙적인 부분이 끊김없이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